많이 맺힌 게 아니라 욕심이. 우리 수룡이 아직까지 연락 없었니? 네. 저기 선생님, 혹시 소룡 씨한테 무슨 일 있나요? 집에 일이 좀 있었어. 저 미소라, 혹시 소룡이가 갈만한데 어디 아는 데 있니? 선생님, 정말 무슨 일인데요? 혹시 소룡이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꼭 좀 알려줘. 부탁한다. 네. 그럼 나 먼저 일어날게. 그분한테서 뭐 들은 얘기 없어? 소룡 씨한테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어, 무슨 일 있는 거 맞아. 그것도 아주 큰일이다, 미소라. 그게 뭔데? 소룡이 그 집 친자식이 아니란다. 소룡이 지금 회사도 안 가고 연락도 안 된대. 너를 놓지 않을게. 내게 약속할게. 여보세요? 소룡 씨, 지금 어디예요? 이거 휴대폰 중인 아세요? 누구세요? 아, 이거요? 어떤 손님이 저희 가게 휴대폰을 놓고 가서요. 아시는 분이면 연락을 좀 해주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저씨,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삼촌, 나 지금 소룡 씨 찾으러 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 어. 근데 나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끊길 것 같아. 엄마한테 잘 좀 말... 정말이에요? 우리 소룡이 지금 어디 있대요? 누구야? 우리 소룡이 찾았대? 그거는 전화하다가 배터리가 다 돼서 못 물어봤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고마워, 우동 씨. 우리 소룡이 찾았대요? 아니, 누군데? 아, 누군데 우리 소룡이 얘기를 해? 저기, 우동씨가. 우동씨가 누구야? 아, 저, 미소씨 삼촌인데, 저기, 언니, 미소리가 소룡이 찾으러 갔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소룡이 있는 곳이 어디래요?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나봐요, 우동씨가. 혹시 여기 주인분 되세요? 아, 예. 아까 전에 어떤 손님이 휴대폰 놓고 가셨다고 하셨죠? 아, 아, 아. 어, 여기요. 그 남자분은 어디로 갔나요? 아, 모르죠. 나쁘도 와서 한동안 술만 먹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여기 어디 있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너뿐인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눈물